핵심 4번입니다. 지수 법칙이고요. 뭐 여러분들 지수 법칙 하면 어떤 건가요? 예, 여러분들 가장 많이 암기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죠. 우리가 지수라는 거 사실 어떤 건가요? 우리 지수, 예, 어떠한 수의 오른쪽 위에 어떠한 숫자를 표현을 해서, 예, 거듭 제곱을 표현하겠다 이런 얘기죠. 가장 제일 많이 예를 드는 게 뭔가요? 예, 2죠. 2입니다. 2의 거듭 제곱이다. 뭐 0부터 시작할까요? 예, 이거 여러분들 꼭 암기하고 계셔야 되죠. 뭐 암기라기보다는 당연한 것 중에 하나죠. 2의 0승은 예, 1이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죠. 이거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 2의 1승은 어떻게 표현하나요? 2. 요거 하나죠. 그래서 당연히 2의 1승은 2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2의 2승이라는 건2 곱하기 2. 두개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4가 되겠고요. 2의 3승까지도 한번 가볼까요?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 안 하셔도 되겠죠? 예, 8이다. 그럼 좀 줄여볼까요? 2의 마이너스 1승은 이거 어떻게 계산하나요? 마이너스 1승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정말 2분의 1이다.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는 분모로 간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게 2가 1승 있는 거니까 2의 1승은 2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2승은요. 당연히 예, 마이너스는 분모로 간다. 그렇게 해서 예, 2의 2승의 1, 그래서 4분의 1, 이렇게 되죠. 요게 우리 지수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 방식이죠.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거? 애매한 거, 여기 중간에 있는 거. 어떤 경우가 있나요? 2의 2분의 1승. 애매한 거요. 그래서 2분의 1승. 요거 우리 어떻게 표현하나요? 예, 요거 다음 핵심 5에 나오는 무리수였죠. 2분의 1승은 우리 어떻게 표현해요? 루트를 씌워서 2 제곱해서 2가 되는 수가 뭐냐? 이거 우리가 무리수라고 하는데 핵심 5에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예, 여기까지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지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수 법칙은 사실은 그죠? 요거까지는 지수의 표현 방식이 되는 거고요. 사실은 사칙 연산이 돼야 되는 거. 사칙 연산 중에서 우리가 지수 거듭 제곱이죠. 우리 곱셈. 예, 곱셈에 대한 문제였고요. 나눗셈에 대한 문제입니다. 요거에 대한 법칙을 우리가 지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전체적으로 지수 표현 방법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법칙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수의 A의 M승과 A의 N승의 곱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지수 법칙이 성립을 하려면 예, 우리가 이거 뭐 밑이라고도 얘기하고 지수라고 얘기하는데 밑에 해당되는 요 A 예, 얘가 같아야죠. 지수 법칙이 성립하려면 얘가 같아야 합니다. 그렇다는 건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은 예, 곱하기가 m개가 있고 곱하기가 n개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n 플러스 n개가 있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었을 때 a의 제곱 플러스 a의 3승은 a의 2 플러스 3승 개. 그래서 a의 5승이 되더라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곱셈입니다. 곱셈. 곱셈은 a의 m승이 n개 있다라는 겁니다. a의 m승이 n개가 있다라는 건 그렇죠? a의 m 곱하기 n승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의 제곱에 그거의 3승은 a의 제곱 곱하기 그거의 3승이다. 그래서 곱하기로 해서 a의 6승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우리 뭐 참고 사항에 보시면 a의 제곱 플러스 a 제곱액 곱하기 a의 3승은 a가 하나 두 개가 있는 거고 곱하기 a가 3승은 a가 하나 둘세개 있는 거니까 결국은 하나 둘셋넷 다섯 개. a가 다섯 개 있는 게 우리 지수 법칙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 표현을 a 곱하기 제곱 곱하기 a의 3승을 a의 제곱에 a의 3승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a의 제곱이
A의 제곱이 A의 제곱이 3번 있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6개. 결국 A 6승이 답이 되겠죠. 우선은 가장 뭐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이제 곱셈까지는 좀 쉬운데요. 항상 우리 나눗셈이 문제가 되죠. 우선은 미수로 하는 A가 0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나눗셈 할 때는요. 그래서 우선은 뭐 이거는 둘째 치고요. 바로 그냥 해보시죠. 우선은 A 여기서 A는 좀 해야죠. 5승 나누기 A의 3승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위에가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이게 A 곱하기 A 곱하기 A 3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그래서 약분되고 결국 두 개가 만났죠. 그래서 이게 A의 2가 되는데 이게 뭐하고 같은 건가요? A의 5의 마이너스는 빼기 나누기는 마이너스로 그렇게 해서 이게 A의 2승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내용이죠. 이 값은 뭐냐면요. A의 3승 나누기 A의 5승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지수 법칙에 의해서 A의 3승 마이너스 5 하면 이게 A의 마이너스 2승이 되죠. A 마이너스 2승이라는 거 어떻게 했나요? 마이너스는 밑으로 간다. 그래서 A의 제곱의 1승 이렇게 된다. 그거를 표현한 겁니다. M이 N보다 크면 그냥 N-N이 되고 M이 N보다 작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값이 떨어지니까 분모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지수 법칙은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단지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얘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지수 법칙이었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거는 뭐 우리 분배 법칙이라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우선은 A하고 곱하기 B 어떤 수가 돼 있는 이거의 N승은 이거의 N승은 각각 N승 한 거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A의 N승 곱하기 B의 N승과 같다. 무슨 얘기냐면 그죠? 만약에 2 곱하기 3의 2승은 예를 들었을 때 뭐 이거 어떻게 계산하겠나요? 2의 2승 곱하기 3의 2승 뭐 이거와 같다 이 얘기죠. 예, 이거는 2는 4, 3, 3은 9, 3, 4, 9, 3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 뭐 계산하면 이거 안에 거 계산하셔도 되죠? 6의 2승이니까 6, 6이 36 동일하죠. 요걸 우리가 지수의 분배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산은 안에 있는 숫자가 상수기 때문에 계산하면 편한데 문자처럼 지금처럼 나와 있는 경우는 A, B의 전체의 3승은 각각의 3승과 같다. N승과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 오타죠. 우리 N입니다.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분수에 대한 얘기가 됐습니다. 분수는 어떤 수의 어떤 수 이거의 N승은 이것도 뭐 동일한 거죠. 이것도 분배 법칙 동일하게 적용하는 겁니다. B의 N승과 A의 N승과 같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움 없으실 거고요. 다음은 요거 설명드렸었습니다. 어떤 수의 0승은 뭐다? 예, 1이다. 모든 수의 0승은 1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되는 경우. 우리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N승이라는 거 어떻게 했나요? 제가 예, 여기 분수로 내려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N승은 A의 N승분의 1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수의 n분의 n 제가 이거 분수 애매모호한 거 뭐라고 얘기했나요? 얘가 이건 무리수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이 표현이 어떻게 되나요? 무리수가 밖으로 나갈 때 그거의 루트에
뭐예요? 뭐 남는 건 뭐예요? A의 N승만 남죠. 뭐 여기까지인 그렇죠? 고민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있다 라고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두시고요. 모든 수의 0승은 1이다. 그리고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분수로 간다. 그렇죠? 분수 쪽으로 간다. 그리고 요 정도만 기억을 해두세요. 우리 요 정도. 무리수 쪽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 관련된 문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A는 2의 제곱이라고 할 때 8의 2승을 A로 사용해서 나타내시오라는 얘기죠. 우리 8의 2승을 A는 2의 2승이었네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예, 요거 조금 표현해 볼까요? 우선은 2의 3승이 8인 거는 알고 계시겠죠. 그거의 제곱입니다. 지수의 법칙에 의해서 사실은 2의 3 곱하기 2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죠. 곱셈은 뭐 다 뒤집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2의 2 곱하기 3승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이제 나왔네요. A. 요거 A.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A의 3승 하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우리 4번이고요. 다음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의 3승 곱하기 2의 X승. 한번 적어볼까요? 2의 3승 곱하기 2의 어떤 수가 예, 64가 됐다네요. X를 구하라, 요거 구하라는 얘기인데, 그쵸? 저도 곱셈을 잘 못해서. 우선은요, 2의 3승은 우리 뭐가 되나요? 예, 8이 되죠. 8로 나누면 얼만큼 되나요? 8, 8이? 64. 그죠? 그래서 2의 X승이 8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얘는 뭐, 당연히 뭐, 여러분들 앞에 문자 있죠. 3이죠. 그래서 답은 X는 예,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그렇게 지수법칙 어렵지 않으시죠? 다음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눗셈이 나왔네요. 우선은 예, X의 8승, 전체의 3승, 그리고 나누기 X의 5승, 그리고 나누기 가로 X의 4승의 4승. 예, 좀 어렵긴 하겠네요. 자, 이런 건 그냥 다 계산하시면 되죠. 지수 법칙에 의해서 x는 3, 8은 24. 오, 나누기 x의 5승이고요. 나누기 4, 4, 16이니까 x의 16. 나누기는 뭐가 붙는다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리고 전부 다 곱셈, 곱셈. 그렇죠? 그래서 x는 가로 2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6은 네, 요거는 0. 어떤 수의 0승은 뭐가 된다고요? 예, 1이 된다. 그렇죠. 답은 우리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제 4번이고요. 우선은 전체적으로 A의 3승의 제곱. 우리 써볼까요? A의 3승의 2승이고요. 곱하기 BX승의 2승이고요. 곱하기 A의 5승의 전체 Y승이니까 한번 또 다 정리해볼까요? 우선은 A하고 A가 같으니까 같이 쓰죠. 우선 A의 2, 3은 6이고요. 5 플러스 5 Y 이렇게 되겠네요. 곱하기 그리고 B의 2X승 이렇게 되네요. 얘가 그렇죠? A의 21승이고요. 그리고 B의 14승이니까 결국은 얘가 21이고요. 얘가 14네요. 그러면 6, 15, 6 플러스 5y가 21이니까 여기서 y는 3이 되고요. 요거야 뭐 2, 7에 14. 그러니까 x는 7이 되겠네요. 문제에서는 x 플러스 y를 물어봤으니까 10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우리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